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달적 실행장애 두 번째 편이에요. 두 번째 편인데 지난 시간에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원인과 치료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스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발달적 실행장애로 분류되는 아이들도 도움이 되어야 될수 있지만 자폐나 ADHD나 지적장애 아동으로서 이 실행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했었어요. 발달적 실행장애 원인과 치료 전망.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심각한 몸치 아동의 발달적인 원인과 발생 원인과 치료법 안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명이 뭐건 간에 자신의 아이가 몸치 현상을 보이면서 발달장애가 있게 되면 오늘 강의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내용들을 볼게요. 발달적 실행장애 세 가지 유형, 세 가지 유형이다. 패턴이에요. 패턴이면서도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신경학적 장애의 양상들을 갖다가 제가 세 가지로 모아봤어요. 실행장애의 세 가지 패턴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첫 번째는 말초기간의 감각장애. 말초 감각 수용기간의 장애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 뇌에서 명령하는 것 같다. 손이라고 치면 손의 수행장애가 왜 생기냐? 손끝에 감각이 뇌의 명령을 갖다가 이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손끝에 있는 이런 관절의 조인트 센서들이 뇌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시각은 앞에 보고 있으면서 손은 앞으로 뻗으려고 이렇게 한게 하는 의도를 갖고 동작할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애들을 갖다가 그때 제가 확인했던 건 뭐냐면 엄마가 손끝에 여기 얹어주잖아요. 얹어주면 혼자서는 옆으로 이렇게 가던 애가 혼자서 옆으로 이렇게 가던 애가 손이 앞에 엄마 손 잡아주면 자기 의도대로 앞으로 갑니다. 이게 손이 촉감해 갖고 자기 손끝에 감각적인 수용기관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즉이 손끝에 감각적인 장애가 해결이 되는 거죠. 해당 기관을 터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게그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즉, 실행장애에 있는 많은 아동들이 왜 몸치 현상이 있냐? 손끝, 발끝부터 해서 무릎 관절, 고관절, 모든 관절, 조인트, 피부까지 포함해서 이런 데서 수용 기관, 운동 능력을 갖다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기관에 감각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터치를 한다만으로도 그 지역의 활성화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물러준다든지 마사지라든지 이런 치료가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이 감각장애가 기반한 그런 말초신경의 감각장애에 기반한 실행장애는 필수예요. 이게 실행장애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런 현상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초 기관들을 갖다가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터치를 해준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시켜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중추신경의 감각 처리 속도 장애가 있는 겁니다. 이건 반응 속도의 차이예요. 느리게 반응한 아이들, 엑슬러 지능 검사 중 처리 속도의 문제.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실제 있는 얘기예요. 어떤 아동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근데 좀 나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의견을 물어봐요. 어떻게 좋아요? 뭐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그리고 물어보고 기다리면 A요, B요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면 되는데 제가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A요 이러고 나와요. 혀가 말을 듣는 게 머릿속에 눈빛은 나는 A요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되게 분명한데도 혀까지 가는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게 처리 속도가 늦는 거예요. 예? 뇌에서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혀까지 가갖고 혀에서 반응들 갖다가 만들어지는 것이 처리 속도가 늦는 거죠. 느리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극단적인 사례 들었는데 되게 다양합니다. 이게 몸치인 아이들이요. 재치 있는 그 반응을 못해요. 재치 있는 반응을 갖다가. 왜냐면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희한하게 똑똑한데 빨리빨리 하는 게임 같은 것도 잘 못해요. 예? 뭐, 369, 369좀 이따 나올 텐데 그런 것도 하려면 되게 힘들고 007빵 하려면 한참 예? 반응 더디게 해야 되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임은 되게 하기 힘들어요.
이게 웍슬러 지능 검사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이 지능은 되게 높게 나오는데 이 처리 속도에서만 떨어지게 나타나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냐, 중추신경계에서 감각을 왔을 때 감각을 처리한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실행이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더디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빨리 이루어지는 것들, 상황에 맞는 실제 실행 능력을 못 갖는 이런 실행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감각 처리의 종합적인 처리 능력에 장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감각이 막 들어왔을 때 결국은 감각이 들어올 때 어떤 걸 갖다 약화시키고 어떤 걸 집중해야 되는지 이게 총괄로 사령관 역할을 하고 조절하는 게 이 전전두엽이거든요. 이 전전두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행이 총괄이 되고 통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수행력이, 이 복잡한 수행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각처리에서 종합처리 능력, 즉 전두엽에서의 정보처리 능력에서 뭔가 이 용량도 작고요, 처리 속도도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이에요. 실행장애가 좀 있는 사람인데 제가 달리기를 10명이 뜨면 10명이 10등이고 100명이 뜨면 100등인데 제가 이 왜냐면 저는 한 번도 달리기만 해본 적이 없어요. 달리기만 해본 적이 아니라 달리는 그 순간에 생각이 엄청나게 돕니다.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몇 메터나 될까부터 해서 여기 구경 온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내가 달리기를 느리게 하거나 동작이 이상해지면 사람들이 웃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나는 여기서 뭐 뛰긴 할까부터 해서 그냥 집중해서 뛰면 되는데 내 다리는 어떤 모양으로 뛰고 있을까부터 해갖고 이 달리는 현상과 관계된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10명이 뛰면 10등이고 100명이 뛰면 100등이었는데 제가 크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술을 먹고 한 번 절반쯤 젊었을 때 얘기죠. 취했는데 앞에 소매치기가 도둑이야 하고 잡아가는 여성이 소리 지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반사적으로 뛰어가서 그 소매치기를 갖다가 잡으려고 뛰어가기 시작했는데 웃기는 얘기죠. 엄청나게 젊은 소매치기가 막 뛰는데 예? 얼마나 잘 달리면 걔가 소매치기를 했겠어요. 소매치기가 백치기죠. 골목에서. 예? 그걸 도둑질을 했겠어요. 자꾸 골목에서 달리는 백치기니까. 근데 그걸 갖다 저같이 맨날 달리기 꼴찌하는 애가 쫓아갔는데 결과적으로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거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지금 다시 잡으려면 못 잡아요. 저는. 예? 그 당시에 저는 뭐냐면 결국 제가 이런 종합처리 능력에서 자기 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단지 근데 다른 걸 다 소거시킨 채 이러한 감각적인 단일한 처리를 가면 의외의 실행력을 보이는 거죠. 이 실행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이런 특징이 나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면 느려지기 시작해요. 감정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돼도 감정이 극단적으로 흥분하거나 극단적인 슬픈 상황이 돼도 아이들의 신체 조작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행장애예요. 종합적인 처리 능력의 장애가 생기는 거죠. 제가 관찰한 거로는 이런 세 가지가 같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의 실행장애가 만들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이 발달적 실행장애가 제가 아직까지 정체를 모르고 정식 병명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걸 발달적 실행장애로 분류가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질병의 특징을 갖다 살펴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진행성이고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관찰을 해보니까 이거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실행장애인에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실행장애가 있는 애들은 실제 마비성 질환이나 위축성 질환 즉 뇌신경장애가 이미 깨져서 나온 애들이고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운동의 강직이나 마비가 동반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실행장애 애들은 그런 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아기 때 발달할 때 운동장애가 별로 없이 나타나요. 예? 나타나다 어느 순간 즉 멀쩡하게 잘 움직이던 아이가 점차 실행장애가 나타나는데 제가 관찰했던 애들 되게 극적인 제 환자들인데 첫 번째 관찰이 케이스예요. 정상적인 발달 중에 실행장애로 퇴행하는 아동들을 본 적이 있어요. 8세까지 멀쩡했는데 8세 이후에 언어장애가 만들어지고 보행장애가 된 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아스퍼거라고 분류를 갖다 당시에 오래전에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그냥 순수한 실행장애 아동이에요. 예. 이게 퇴행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8세가 넘어서도 휘청휘청 걷고 넘어지고 친구들랑 못 놀아요. 제가 치료하던 애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뇌전증을 동반한 아이인데 멀쩡하게 말도 잘하고 사랑했으면 좋던 애인데 3세가 넘어서 점점 혀가 굳어지더니 언어장애가 진행된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런 걸 다 퇴행성 질환들로 봐야 됩니다. 아직 현대의학에서 분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퇴행,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의 대부분의 자폐아동에서 관찰돼요. 이 실행장애가. 이 실행장애, 자폐아동이 제가 이야기할 때 정상 발달하다 퇴행하는 애들이거든요. 신체 운동 양상도 정상적으로 가다 퇴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체로 생후 한 6개월 정도까지 크게 무리 없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고개 건다, 그 다음에 엎드려서 있는다, 앉는다, 뒤집기를 한다, 이 정도까지 문제가 없는데, 자, 앉는다, 서기 시작하면 때쯤,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때, 이때쯤부터 애기들이 뭔가 퇴행이 나타나면서 기기가 생략이 돼버리고 그냥 바로 서기를 한다든지, 서기는 일찍 하지만 걷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든지, 이러한 그 실행장애적 발달이, 대근육 발달이 지연되는 현상들이 생후 6, 7개월경부터 8, 9개월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이게 대부분의 실행장애는 자폐증의 양상이 퇴행이 되는데 퇴행 중에 사람을 갖다 보는 시선 처리 능력이나 사람으로부터 청각 처리 능력을 하는 즉 사람 중심의 정보 처리 능력에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것은 손상이 크게 가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 오로지 운동 능력이나 정보 처리 속도 이쪽 파트에서만 문제가 돼서 퇴행하는 애들이 실행증으로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관찰한 결과는 이 실행증도이 결국은 퇴행성 질환류고 퇴행성 질환류이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잘하면 신경학적 파트에서 잘하면 이게 정상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는 질환이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그냥 언어 치료만 하고 있다든지 그냥 놀이 치료만 하고 있다든지 그냥 작업 치료만 하면서 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는 이게 효과 없이 있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치료의 핵심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면역 치료와 감각 발달 치료요. 면역 치료는 퇴행을 막고 신경학적으로 정보 전달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말초 몇 가지 영역인데 말초에 감각 입력 장애가 있는 것들 있죠. 이건 입력 장애 약을 쓴다는데 1단계 한약이 주요합니다. 자폐아동들한테 쓰는 약하고 동일한 약이에요. 출력 장애 일종이 이제 가장 많죠. 이 친구들이 신체 움직임을 갖다 잘 못 만드니까 2단계 한약이나 3.5단계 한약이 출력 장애를 갖다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약을 사용하면서 아이의 운동 능력이 개선되는 걸 쉽게 쉽게 관찰합니다. 이 한약을 먹고 한 달 지났는데 애가 안 하던 두 발 점프를 해요.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가 힘이 세졌어요. 몸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애가 뭔가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하네요. 이게 실행장애가 개선되는 양상들이 면역치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즉 애를 갖다가 뭐 신체 움직임이 둔화되고 해서 감통이나 운동치료나 특수체육이나 승마마 이런 걸로만 해야만 개선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런 걸로 한다 하더라도 기능 개선이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실은 이제 면역 치료를 해서 애가 좋아진다면 종합적인 수행력이 같이 좋아져요. 새로운 하던 동작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동작을 수행할 때도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면역 치료가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감각 발달을 갖다 시켜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감각적인 경험의 확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감각적인 경험이 확장적으로 계속 경험되면 이 친구들의 감각 처리 능력의 기록이 되고 레코딩된 그런 기록은 곧바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본 감각은 언제든지 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수행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감각 발달 경험을 시켜야만 합니다. 방법 몇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가정 내에서 실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말초 기간의 감각장애는 마사지나 말단 운동, 촉감 놀이 이런 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말초적인 자극을 주면 이런 말초 기관의 감각장애가 수용장애나 이런 것들은 해결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로 처리속도장애가 있다고 했죠. 이 처리속도장애는 어떤 걸 통해서 해결되냐면 반사적 반응을 중시 여기는 빠른 반응 활동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즉 이것도 반복적으로 이런 활동
신경계가 반응하는 반응 속도를 갖다 빠르게 해버리는 활동을 갖다 많이 하면 이게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제가 운동을 경험시키는 권하는 건 격투기나 권투 같은 격투기예요. 반응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속독도 배우면 나쁘지 않죠. 이 친구들이 독서를 할 때의 반응, 시각적이고 소리로 그 글씨를 읽는 속도를 갖다 높여낼 수 있습니다. 속독을 하는 거 필요하고요. 암상 같은 거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수학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가 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특출난 친구들도 있지만 의외로 떨어진 친구도 많아요. 이런 그래서 암상 같은 경우 훈련 시키는 것도 많이 좋고요. 그 다음에 빠른 반응을 중시 여기는 컴퓨터 게임들 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이가 점핑 시키는 거라든지 이거 테트리스 같은 것도 있고요. 음 맞추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보통은 빠른 반응을 갖다 유도하는 컴퓨터 게임이죠. 이런 것들이 실 정보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처리 장애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냐면 복잡한 다양한 정보를 멀티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논리를 갖다 해야 돼요. 단체로 진행되는 신체놀이 게임, 007빵이나 369 게임 같은 걸 이런 걸 갖다 아이하고 집안에서 경험을 갖다가 많이 시키면 아이가 이런 수행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룰을 갖다 동반하는 게임을 갖다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체를 갖다 직접 청각 소리도 내고 신체도 반응을 갖다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복잡한 룰이 입체적으로 적용되는 보드 게임. 간단한 거 말고요. 이런 보드 게임 갖다 하는 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블루마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스토리와 룰이 공존하는 전략적 내용의 컴퓨터 게임. 머리를 갖다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하게 써서 멀티로 통합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죠. 마인크래프트 같은 건 굉장히 좋고요. 도시 만들기 게임이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각적인 경험을 갖다 아주 말초 중에 촉각같이 움직이는 아주 말초의 단순한 감각 경험부터 해갖고 마인크래프트나 도시 만들기까지 통합적으로 감각을 처리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아이의 감각 상태에 맞는 실행 상태의 약점을 갖다 극복시킬 수 있도록 실행 상태에 맞게 문제점에 맞게 계획을 가지시고 감각 경험을 시키길 아주 강력하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가 실행장애, 몸치 현상이 되게 크게 있는, 심하게 있는 실행장애로 발달장애 현상들을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은 치료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